안녕하세요, 산숙주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일부로 금어기가 해제된 풀치 낚시. 벌써부터 목포 쪽이나 영암 쪽 그쪽에는 풀치 낚시 조과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자, 풀치 낚시는 어떤 미끼를 사용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늦가을까지 이 8월부터 거의 11월까지 밤에도 아주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풀치 낚시. 자, 풀치는 일반적으로 이 삼지라 그러죠. 삼지 이하의 갈치 새끼를 풀치라고 합니다. 자, 풀치 낚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물 첫 번째 바로 낚싯대와 릴 그리고 라인입니다. 이거는 뭐 모든 루어 낚시를 하기에 어떤 낚시를 하든지 가장 기본적이죠. 자, 기본적으로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기존 루어 낚싯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제 생각에는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자, 울트라 라이트 때부터 미디움 라이트까지 낚싯대가 있으시면 사용하고 계신 낚싯대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 릴. 릴도 제 생각에는 그냥 사용하고 계신 릴 한 1000번에서 3000번 정도 그냥 가지고 계신 릴을 그냥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라인은 합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자, 보통 0.6호에서 1호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합사 라인도 그냥 기존 사용하시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드랑 릴, 라인을 기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면 두 번째, 풀치 낚시에서 정말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한 바로 이 집어등이 되겠습니다. 이 집어등은 고기를 몰리게 하는 조명이죠. 풀치는 기본적으로 이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어등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풀치 낚시는 흔히 집어등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집어등의 단점이 뭐냐? 정말 비싸요. 엄청 비싸요. 아주 비싼 거는 100만원이 넘는 제품도 흔합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큰맘 먹고 구매한 20만원대 48와트 제품인데요. 뭐 제가 뭐 이걸 엄청나게 만족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럭저럭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뭐 집어등이 없으면 풀치를 못 잡는다? 뭐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 보통 풀치 잡는 곳에 가면은 집어등이 온 사방에 뿌려져 있어요. 그쪽에서 하시면은 네, 개꿀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은 바로 채비 되겠습니다. 네, 채비는 어떤 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치 낚시는 기본적으로 역지그라고 하는 지그를 사용하는데요.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그 헤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훅이 향하는 부위에 이 바늘 훅 아이가 달려 있죠. 하지만 풀치 낚시는 이런 식으로 바늘 귀가 반대쪽에도 이렇게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양쪽에 이런 식으로 다 훅 아이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에 라인을 설치를 합니다. 라인을 이쪽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 역지그가 되는 거예요. 이 갈치 같은 경우에는 위로 이렇게 이 세로로 서서 있거든요. 세로 서서 있기 때문에 다른 어종과 달리 이렇게 가로로 가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서가지고 먹기 때문에 역지그가 아니면은 이 훅셋이 잘 안 됩니다. 입에 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지그를 많이 사용하고 그람수는 보통 3g에서 7g 정도 가볍게 사용하시면서 나중에 이 갈치 사이즈가 많이 커졌다 그러면은 무게를 점점 늘려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외바늘로 되어 있는 역지그와 네, 이렇게 트래블 훅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웜까지 달려 있는 기성 제품, 웜까지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요. 자, 트래블 훅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쇼파이트를 대응하기에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3인치 정도의 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주로 뭐 형광색이나 뭐 빨강, 야광, 뭐 분홍색 요런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그쪽이 조과가 괜찮은 편이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쉐드웜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없지만 흔히 많이 얘기하는 냄새 나는 웜 아시죠? 뭐 베이비 사딘, 이런 사딘 계열의 웜이 일반 웜보다, 제가 낚시를 해본 결과 일반 웜보다 확실히 조과가 좋아요. 이 베이비 사딘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웜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풀치는 흔히 동틀 무렵 나오는 풀치는 제 경험상에 이 웜보다도 메탈이나 스푼에 더 잘 나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10g에서 20g 정도 되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g인데 뭐 메탈 지그나 스푼도 이 트래블 훅이 달린 그런 제품으로 해서 10g에서 20g 정도 챙겼다가 아침 무렵, 동틀 무렵 막 그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딱 던져 보시면은 풀치가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요. 예, 다음은 와이어입니다. 와이어. 자, 갈치 이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갈치는 삼치와 같이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쇼크 리더로 이 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직결이나 뭐 얇은 카본 모노라인을 쇼크 리더로 사용하시면은 그냥 뚝뚝 끊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꼭 카본 라인이나 뭐 모노라인 사용하실 거면은 5호 이상 사용하시고, 웬만하면은 저는 와이어 이 쇼크 리더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예, 이게 잘 안 끊어지고 삼치 낚시할 때도 좋고. 자, 마지막으로 전자찌 혹은 케미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 풀치 낚시 하는 거 보면은 물속에서 아마 번쩍번쩍 하는 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생긴 건데, 예, 물속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집어의 효과도 있고 내 미끼가, 내 웜이 위치를 알기도 쉽고 이 수심 파악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제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3g 지그, 5g 지그 이런 거를 멀리 던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전자찌의 무게로 인해서 보다 더 멀리 채비를 던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50m씩 비거리가 나와요. 이 풀치가 가까이에서 나오는 필드도 있지만 좀 멀리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전자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꼭 전자찌가 꼭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저렴한 이 케미 아시죠? 흔히 원투 낚시할 때 쓰는 요 1000원짜리 케미, 요런 거를 줄 사이에 통과시켜서 이 고무 슬립을 이용해서 줄 사이에 이렇게 케미 나이트를 체결하셔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런 거 쓰시는 분도 계세요. 이 고무 슬리브를 사이즈 맞는 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이 라인 사이에 통과를 시켜서 딱 고정을 시키면은 이 케미나이트만으로도 조금은 아쉽지만 충분하다는 점, 이 풀치 낚시 고수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엄청 잘 잡으시더라고요. 단 그분들은 집어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치를 잡으면은 굉장히 파닥파닥파닥 하는 게 심하고 물고기 자체도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을 때 집을 수 있는 고기 집게, 뭐 낚시용품으로도 있지만 이건 그냥 다이소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풀치를 담을 아이스박스, 네, 아이스박스. 정 없으시면은 한 명만 아이스박스 가져가시고 이 락앤락 같은 거 임시로 담아둘 락앤락 통, 뭐 한 3000원 하죠.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풀치 낚시를 하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밤낚시의 꽃, 풀치 낚시를 하기 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50마리, 100마리에 가까운 조과도 충분히 가능할 만큼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낚시. 네, 낚시인 분들이라면 꼭 한번 준비하셔서 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안전한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단속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